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같은 미들 파워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럴 때 흥하는 강대국을 선택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융성하고 이 몰락할 강대국을 잘못 선택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몰락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만은 확실히 선택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올바른 선택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작년에 확실한 선택을 못했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서 벌써 대만에 뒤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대만은 당초에 1.6%를 예상했는데 2.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국은 -1.9%. 이거는 이제 IMF가 전망한 겁니다. 중국은 0.9%. 대만이 그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주요국 중에서는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 1등입니다. 대만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관계에서도 29년 동안 대만이 항상 그 중국보다 경제성장을 이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IMF는 금년도에도 대만은 3% 넘게 성장하는데 한국은 한 2.8%밖에 성장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만하고 한국을 비교해도 현 정권이 2017년에 출범됐는데 그 이후에 2018년 딱 한 해 빼고 계속 우리나라가 이 대만보다 성장률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제자리 걸음내지 뒷걸음 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 작년이나 올해 어떤 성장률 문제가 아니고 이 그 나라의 미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 볼 때 제일 중요한 지표가 국가 채무거든요. 국가 채무입니다. 근데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밝은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대만은 34%였는데 작년에 35%, 뭐 거의 안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2025년, 불과 5년 후에는 30% 이내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굉장히 국가 부채가 오히려 앞으로 줄어들 추세인데, 차, 대한민국, 우리나라, 2017년에 현 정권이 출범할 때 그 국가 부채가 40%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48%로 늘어났죠. 근데 이런 추세로 퍼주기로 가고 뭐 이 막 가덕도에 공항 맹길고 막 이 하면은 2025년에는 약 한 65%로 늘어납니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미래죠. 앞으로 5년 후에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GDP 대비 두 배나 많은 국가 부채를 지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세대 간의 그 이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세대가 흥청망청 국가 돈 쓰고 의료보험 뭐 엔조해다가 우리 젊은 세대한테 부채를 넘겨주죠. 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밝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제가 70년대에 대학에서 이제 경제정책론이라는 그 강의를 교수님한테 들을 때 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경제발전 모델 뭐 이런 교수님들이 말씀하면서 야, 이 대만을 배워라, 대만. 이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재벌 위주의 불균형 성장을 하고 재벌에 특혜 주면서 막 이 국가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 돈을 꼬다가 외채 위주로 성장을 한다. 그랬더니 이 코리아 이러다 외채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 근데 그 당시에 아시아의 그 네 마리 작은용 중에 하나였던 대만은 중소급 기업 위주로 단단히 성장하고 그 재벌 특혜 그런 거 없다. 대만은 우리 중소기업이 단단한 성장, 얼마나 좋은 성장 모델입니까? 그다음에 대만은 1960년대 말부터 내수, 내자를 동원해갖고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외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대학 땡기고 80년대까지만 해도 항상 저희는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대만을 부러워하고 대만을 칭송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에 들어가서는 대만이 홀대받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키워냈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막 해놓고 세계적인 브랜드 갤럭시 막 맹기를 했는데 대만은 중소기업이니까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청 생산 위주니까 세계적인 브랜드도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2003년에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을 홀대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대만도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진짜 그 외톨이 고립됐습니다. 그 한국이 1992년에 단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수교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의리를 지키려고, 왜냐면 대만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운동할 때, 그 상해 임시정부, 그 충칭 임시정부 할때 도와준 사람이 마오쩌둥이 아닙니다. 장제였습니다. 국민당 그 장제였기 때문에. 근데 국민당이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대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리를 지키려고 해서 자유세계 국가 지역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대만하고 단교했습니다. 1992년에. 그리고 2016년에 지금 민진단 정부가 들어올 때만 해도 대만이 22개국하고 수교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난 압력을 넣어갖고, 대만하고 단교하고 우리하고 수교하자고 압력을 넣어갖고 7~7개 나라가 단교했어요. 지금 민진당 정부가 들어서는 왜?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통큰 나라가 좀 쩜쩜하게, 어떤 나라한테 압력을 넣냐면, 뭐아그 센트럴 아메리카에 있는 엘살바도르, 그래서 태평양 남쪽 저기는 솔로몬 제도, 인구 60만입니다. 키리바티도라는 나라 인구 11만, 이런 나라 압력을 넣어갖고 일곱 나라를 그이 대만에서 관계를 끊고 중국으로 하고 수교하게 하고, 지금은 15개국 많이 대만하고 수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바티칸. 그다음 이제 팔라우라고, 이제 그 우리 수중 스쿠버 다이버 하는 분이 많이 가는데, 이 나라 재밌는 게 아무리 중국이 안 눌러도 대만하고 관계 안 끊고요. 얼마 전에 외신 보니까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했다, 그냥 어선을 납부해 버렸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 겁도 없이 중국 어선을.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대만이 외톨이가 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2016년에 차이잉원이 이제 그 사이 국민당이 정권 잡다 이제 민주당 총통으로 되면서, 그때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막 시작될 때인데, 이 차이잉원 총통이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당 경제 정책이 뭐냐면 탈중국입니다. 딱 보니까 차이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내부적인 요인으로 중국의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고, 중국도 이제 산업화하니까. 그다음 미중 갈등되면 뭔가 불편하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것 같으니까, 중국 본토에 투자한 대만 기업들한테 대만으로 돌아와둬라, 유턴하라고, 리쉐어링이죠, 하라고 유도했습니다. 그래갖고 약한 102개, 100개가 넘는 기업이 대만으로 돌아왔고, 대만에다가 19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기업이 컴퓨터 기업인 컴팔, TSMC,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도 중국에 공장이 있었는데, 대만으로 불러들였죠. 이게 아주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잘한 거는 뭐냐면은, 미국에 확실히 붙었습니다. 안보나 외교 정책에서 그 확실히 미국으로 붙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국 본토하고 대만 관계, 보통 양안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만에 여러분이 베이징 가시면 양안 관계가 후진떠가 짓고 나던 일은 아주 좋았어요. 제가 이제 2015년 이전에 타이완을 가면은 뭐 거의 메인랜드 차이나에 대한 거부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대만의 뭐 정치 지도자나 공무원이나 젊은 사람들, 왜냐면 후진타오가 아주 유연하고 대만을 상호 존중해주고 대만을 존중해주고 아주 민주적이고, 그다음에 그 후진타오나 장점인데 생각하고는, 대만 저거 그냥 미국이 일국 이체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수를 안 쓰래도 그냥 놔두면 저절로 중국 영토로 편입된다고 그렇게 만만디적인 대만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대만 사람들은 전혀 앞으로 대만이 중국에 이렇게 병합된 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정사실로 때는 언제 병합되느냐 이 문제였죠. 대만 기업은 막 중국에 투자를 하고, 지도층은 제가 만나본 지도층은 뭐 상하이에 자기 자식들 베이징에 다 유학 보내고 중국에 집안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상해나 베이징에. 젊은 층은 야, 중국에 막 상하이 있는 은행 같은 데 취직하는 게 꿈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집권하면서 베이징의 주인이 되면서 임기 내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간 그 조급하게 나온 거죠.
후진타오까지 만만디 정책에서 뭐 단기간에 빨리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두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여론들이 뭐 관련 글로벌 타임스나 뭐 중국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대만에 대해서 너무 책임 없는 말을 막 했습니다. 이제 국가 지도자나 국가의 여론을 형성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이 글로벌 타임스의 편집자원, 야 대만 상공을 중국 공군의 에어 패트롤 에어리어, 그러니까 뭐 중국 정찰기나 전투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대만 상공을 이렇게 막 날라다니면서 감시하는 지역으로 에어 패트롤 에어리어, 이게 대만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면, 대만이 만약 도발하면은 우리 중국의 군사적 철저히 파괴하고 무력 통제해버렸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관영 매체에 쓰고요. 이렇게 호전적인 분위기를 막 베이징에서 형성하니까 지금 대만의 젊은 세대들이 10명 중에 8명은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후진타오 때까지만 해도, 야, 같은 뭐 차이니스, 뭐 메인랜드에 있는 차이니스나 우리 타이완에 있는 차이니스, 똑같은 차이니스. 그리고 중국이 점점 그 경제가 성장하면서 민주화 개방화 되니까 뭐 언제 그렇게 병합할 때도 같이 할 때도 뭐 똑같은 타이완이나 차이나나 똑같은 나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보니까 아니거든요. 메인랜드 차이나는 공산당이 지배하거든요. 근데 홍콩 보안법 사태를 보니까 막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중국과 그렇게 병합하면 지금 우리가 누른 자유나 인권이 막 이렇게 저해되겠구나.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차이나가 아니고 붉은 차이나, 공산당의 지배 차이나 인식하면서 10명 중에 8명이 중국을 싫어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친 US 경제 정책을 썼죠. 이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은 반도체 전쟁 아닙니까? 근데 이 중국이 자랑하는 파웨이의 파운드리 반도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한 데가 대만의 TSMC인데, TSMC가 가마가마하게 미국을 선택해버리고, 그리고 TSMC가 이제 미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애리조나에 120억불을 투자하고 공장 세우겠다니까 대만 정부가 오케이 허가, 미국으로 가버려, 중국과 관계 끊고. 근데 팍스콘이 있지 않습니까? 팍스콘은 그 대만 회사인데, 그 애플의 아이폰을 중국에도 공장을 세워갖고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팍스콘도 하이텍 액정패널을 생산하는 공장을 미국에 세우겠다. 이것도 한 100억 불. 그러니까 대만도 오케이, 미국으로 가버려. 이런 식으로 경제정책에서 단호하게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대만에서 대학원에서 강의하시는 그 교수분이 제가 아는 분이어서 이제 강의하다가 올겨울에 들어와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자, 그럼 대만이 이렇게 경제가 번영하고 잘 된다고 신문에 하는데, 실제로 대만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낀 가장 그 큰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작년에 저희가 대만에 있었으니까 모든 게 정상이 됩니다. 모든 게 정상이 됩니다. 그 대만은 그 이 우한에서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세계에서 제일 먼저로 딱 모든 중국인이 입국과 출국을 전면 통제해버렸습니다. 완전히 100% 끊어버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국 방화벽을 쳤습니다. 이거 대단한 정치적인 결단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뭐 중국과 관계 때문에 어영부영 거리면서 철저히 척에 차단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교수는 학생들 마스크 안 끼고 강의하고 종교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허용되고 기업의 생산활동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그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갔답니다. 차이잉원 총리가 재선에 성공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75%입니다. 75%.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대만이 그런 식으로 너무 중국하고 멀어지고 미국과 가까워지다가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보내갖고 무력으로 점령해버리면 대만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싱가포르 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한 중국의 장군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대만은 단 3일 만에 그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일리 있어요. 상당한 근거는 있어요. 두 나라 국방력을 비교해 보면 육군에서 중국은 230만인데 대만은 25만입니다. 거의 10배입니다. 중국 육군이. 항공기는 뭐 중국이 2천
기가 있는데 대만은 400기. 뭐 구축함, 잠수함 게임이면 내 비교가 안 됩니다. 또 중국이 대만을 조준하고 있는 미사일이 1,400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나라의 형격 간 국방력 차이를 보면 뭐 3일이나 하루 이틀 만에 중국이 쉽게 대만을 꿀꺽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를 반증을 하다시 CNN에서는 작년에 뭐 중국이 만약 대만에 상륙작전을 감안한다면 저렇게 제가 빨간 화살표 한 식으로 북쪽에 뭐 한 부대, 남쪽에 한 부대 할 거라고 그런 그 기사가 CNN에서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아는데 그 상륙작전의 역사적 교훈을 보면 우리가 아는 뭐 노르만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그 다음에 막 1차전 때 갈리폴리 상륙작전 이런 무수한 그 케이스 스타디를 해보면 대규모 상륙작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노르만디에 상륙하고 이제 1915년에 그 영국 호주 연합군이 그 터키 있는 갈리폴리아에 상륙할 때 그때 교훈을 보면 해안을 지키는 병력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상륙군이 침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만이 국군이 25만이잖아요.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배에서 50만 대군, 50만 인민 해방군을 대만으로 보내야지만 성공적으로 상륙작전을 해갖고 대만을 무력 점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만 대군을 대만 해협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수송선의 군인이 타야죠. 보급함이 따라가야죠. 그다음에 그 상륙 헬기 주정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50만 대군이 대만 해협이 180km거든요. 영국과 프랑스의 도보 해협보다 더 훨씬 폭이 커요. 여기를 건너려면 대만 해협이 빡빡하게 중국의 해군 수송선단 막 이런 걸 꽉 차야 됩니다. 대만 해협 50만 대군이 건너려면. 그런데 이 만약에 180km 대만 해협을 50만 대군이 건너는데 제공권과 제해권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하늘과 대만 해협의 바다를 인민해방군을 완벽하게 통제해야지만 이게 50만 대군이 무사히 대만 해협을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이 대만하고 단결을 했지만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 맹결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뭐 A kind of 그 대만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이고 그다음에 지금 미중 패권 전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절대로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도를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본 열도, 일본 열도 그러면 일본 열도는 뭐 큐릴 그 열도부터 남쪽 오키나와까지 이제인데 그게 아닙니다. 오키나와에서 대만 바로 옆까지 난세이 그 군도라 그랬고 일본이 영유하고 섬들이 쭉쭉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적으로 중국 해군은 대만하고 일본 사이는 일본의 난세이 군도가 봉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대만이 지금 그 이 미국하고 같이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정으로 대만을 중국군이 점령하면은 막바로 태평양으로 중국군이 나올 수 있고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 있지 않습니까? 대만은 떠있는 항공모함 전단 3개의 역할을 합니다. 그 정도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이 대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미국 해군력하고 미국 공군력이 그 이 대만 해협에다 그냥 이 쏴대면은 그 이 대만 해협을 겨냥한 50만 그 인민 해방군 중에서 뭐 제가 생각에 상당수가 이렇게 이 바닷속에 가라앉고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대만을 상륙작전으로 침공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년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대만은 저렇게 현명한 선택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미국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죠. 야, 반화웨이 동맹에 한국도 참석해라.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말했냐면 야, 그 문제는 뭐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지 뭐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꼬리를 이제 뺀 거죠. 근데 쿼드 있지 않습니까? 호주, 일본, 인도, 미국 이렇게 4자 그 이 군사 대화 이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인 나토가 될 거라 합니다.
거기도 뭐 참석해 달라 그러니까 한국이 뭐 중국 눈치 보고 어영부영거렸고, 남중국해 이제 군사작전을 하는데도 아 우리 뭐 슬슬 꼬리를 내렸습니다. 사실 입장 곤란하다고. 근데 이 남중국해 문제는 이거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에너지 안보에도 굉장히 위협을 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금년도에 저는 대한민국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식으로 이 미중 패권 승리, 이길 흥할 나라를 선택해야지 몰락할 나라를 선택하면 대한민국 큰일 나지 앞으로 굉장히. 자 그러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어느 나라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근데 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일본 제국, 일본 제국이 흥망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하고 일본이 이제 육군과 해군을 그 양성시켜 할 때, 물론 해군은 그 이 잘 나가는 영국 해군을 이렇게 받아들였고, 처음에 이제 일본 육군이 프랑스 육군을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폴레옹의 그 최강이었거든요. 근데 이 보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스마르크하고 이제 라폴레옹 3세부터 하고 완전히 그 이 불란세가 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간에 싹 파가고, 야 이거 프랑스 육군 별거 아니냐 해서 독일 그 육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 때, 1904년에 러일 전쟁 때 뭐 그 일본이 이겼다고 러시아 그 발틱 함대에 물러쳤다고 난리인데, 그거 사실 일본 혼자 이긴 게 아닙니다. 영일 동맹의 힘이 컸습니다. 영국과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1차 대전 때도 그 일본이 전승국이었어요. 영국하고 연합군 편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부터 1차 대전까지 일본이 막 흥할 때, 번영할 때는 선택을 잘한 겁니다. 잘 나가는 영국이나 연합군, 미국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이게 나라가 망하려니까, 일본 제국이 망하려니까 태평양 전쟁 때 독일, 이탈리아 같은 주축국 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도 일본의 그 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도자들은 절대로 독일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그럼 미국하고 등을 돌린다. 그럼 일본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역시 선택 잘못했고 일본 제국 망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한중 관계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역사에서 또 우리의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한중 관계 2000년 역사를 보면 중국이 혼란스럽고 분열됐을 때는 아 우리가 융성했어요. 고구려가 막 이 요동반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는 중국이 남북조시도 막 분열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막 고도의 경제성장, 한강의 기적할 수 있던 거는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막 후들대고 막 대혼란에 빠졌을 때입니다. 근데 중국이 통일되고 강해지면 한반도는 위축됐습니다. 한나라, 막강한 한나라 때 한상원을 우리 한반도에 설치하고, 아, 당나라가 결국은 고구려를 명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6.25 때 인민해방,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하고,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보면은, 자, 그러면 2021년에 중국이 강해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중국몽, 뭐 2050년까지 세계 1위 패권국가. 그러면 과거의 역사적인 교훈에 비춰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위축돼야 돼요. 중국이 강해지면. 이거 어떡하지? 우리 대한민국 선택이. 그렇기 때문에 미중 디커플링에서 우리가 한국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첫째가 이제 우리는 중국으로 붙는 거예요. 작년처럼 어영부영으로 에라모레 중국 쪽으로 붙어버리면 이게 우리가 우리 사이에 만약에 신사대주의죠. 중국에 붙으면 당연히 한미동맹 와야 되고, 그다음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거의 세계 모든 나라가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 반중국 동맹에 참가하고 있거든요. 모든 나라하고 이제 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위대한 중화제국의 근원아래로 들어가갖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준속국 비슷하게 함부로 대할지 모릅니다. 벌써 그런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사드 보복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두 번째는 작년처럼, 야 그럼 금년에도 작년처럼 그냥 줄타기 왜 그러, 어영부영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을 이렇게 헤쳐나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하고 FTA를 할 때, 그때 이제 WBC 행정부가 우리나라가 무역이나 투자 측면에서 중국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냥 한국, 코리아 일로 와 그래갖고 미국하고 먼저 FTA를 했잖아요. 미국하고 살짝 붙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베이징이 야 코리아 일로 와 그래갖고 야 우리도 FTA하고 한중 FTA를 했잖아요.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 후진타운의 짱점인 시대에는 줄타기 기회가 금년에 계속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작년처럼 계속 줄타기 외교하고 빼집 눈치만 보려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기회주의 국가로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에 출범하는 민주당 정부는 이 동맹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하게 미국을 선택해야 됩니다. 반화 화웨이 동맹에 참가하고 쿼드 사자대화 플러스 알파 5개국으로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 중국하고는 화중, 중국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면 중국하고 확 등을 던지고 중국하고 적대국이 된 거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 복잡한 걸 생각할 때 절대로 우리가 미국을 선택한다고 중국하고 적대적이 되지 않고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보십시오. 대만의 역설을 한번 보세요. 대만이 미국으로 바싹 붙지 않습니까? 군사 안보 경제죠. 근데도 경제 지표로 보면 중국이 대만으로부터 더 많은 물건을 수입해요. 특히 반도체니 이런 걸막 끊어버리니까 미국이 중국이 막 이런 거 구할 수 있는데 하웨이 같은 데 구할 수 있는 게 대만밖에 없거든요. 대만이 중국에 수출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그 임플리케이션 어떤 정책적인 암시가 크고요. 그다음에 위대한 중국 제국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 제국주의는 나쁜 겁니다. 하여튼 제국은 나쁜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 뭐 제국주의는 약한 나라는, 특히 중화제국은 약한 나라는 야저 오랑캐라고 보고 제압하고 속국 취급을 합니다. 이게 제국주의의 DNA가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 사이에. 근데 강한 나라, 특히 세계 최강의 미국하고 동맹을 맺은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야, 한미 FTA, 한중 FTA 해가지고 한국을 어떻게 쓰는지 중국 돈을 좀 끌어들이려고 유화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베이징이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